그런데 미국에서 Peter, 영어에서 Peter.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6절이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 2장 16절이다. 그 말은 이게 2장 16절이 9절을 쓸 때 콜론을 사용합니다. 시분 초를 나눌 때 시분 초를 나눌 때 지금은 16시 30분 15초다. 그럴 때 이렇게 콜론을 씁니다. 출판 목록에서 도시와 출판자 사이. 자, 도시하고 출판자 사이에다가 콜론을 씁니다. 1999년 도턴이 뉴욕 도시 뉴욕 출판자 출판 목록에서 도시와 출판자 사이에 콜론을 넣어라. To whom it may concern, 이것은 아주 많이 나와. 이 단어, 이 구 자체가, 토익에도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이게 관계자, 당사, 뭐 관계 당사자에게 그런 뜻이랄까? 그렇게, 여기다 내가 뭐라 했을까? 관계자에게 그랬는데, 다시 말해, 여러분이 이메일이나 편지를 쓰는데, 그 담당자를 이름을 몰라요.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몰라. 그때 여러분이 담당자에게 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그 일과 관련 있는 자에게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어디서 공식적인 서신에서 이렇게 코너를 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 토익 시험 보는 학생들은 잘 봐보세요. 누구누구에게 애가 이메일 쓰지요? 그럴 때 보면 여기 다 이거 카머 써요. 이 콜라 아니고 카머를 써요. 카머를 쓴 그것은 격식이 뚝 떨어진 표현법입니다. 사용합니다. 카머를 사용합니다. 근데 격식이 인포멀하죠. 한마디로 격식이 없는 영어다. 문법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격식을 갖춘 것은 이렇게 콜라를 쓴 것은 아주 격식을 갖춘 정중한 표현임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율. 어디서 비율? 이거 3대 1 할 때 비율을 나타낼 때, my ratio of carbohydrate intake to protein was 3 to 1. 그렇게 있죠. 이럴 때. 3 to 1. 그렇게 있습니다. To whom it may concern. 나 이건 안 읽어. 이거 안 읽어야지. 이거 to 하면 안 돼. 야, 이게 to가 있어요. To whom it may concern. 하고 이거 안 읽어요. 이거 안 읽어요. 뉴욕, 콜론 이렇게 안 읽어요. 읽을 때는 안 읽어. 그냥 이런 거 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3, 2, 1. 그렇게 읽습니다.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말이야. 단백질에 대해, 단백질 대 탄수화물 섭취의 비율은 3대1이다. 그 다음 어디 있어요? 아, 이거 하나 안 했나? 이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어디 있습니까? 서신, 공식적인 서신이죠. Dear Mr. Jones, are you interested in our project? Mr. Jones 씨, 당신은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요 이메일을 쓸 때 공식적인 서신에서는 colon을 씁니다. 비공식적인 서신에서는 comma를 찍습니다. 다음, 책의 제목과 부제목 사이, 책의 제목과 부제목 사이에 colon을 씁니다. I enjoy studying the book Unique Grammar Punctuation. 나는 유니크 문법 책 구두점을 즐겨 공부합니다. 그런 말이야. 네. 그래서 유니크 문법 책, 유니크 영문법 책, English Grammar 하지 않습니다. 짧게. 유니크 영문법 책, 그리고 책이 이제 책 제목이고, 부제목 Punctuation, 구두점 편을 즐겨 공부합니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에, 참 재밌습니다. 이 공부하기 참 재밌어. 야, 그런데 이 세마이콜라는 아니야. 세마이콜라까지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세마이콜라까지 해볼래. 한번 해봐.
세마이코울라를 가기 전에 먼저 단어를 공부를 해보죠. 저녁 식사, dinner. dinner는 사실은 저녁 식사가 되지만 오후에 먹어도 크게 먹는 걸 dinner 합니다. 미국에서 supper라는 말을 씁니다. supper. supper를 많이 써요. 미국에서는 dinner보다는 supper를 훨씬 많이 씁니다. taste exquisite, exquisite, exquisite. 절묘한 맛이나 exquisite. 이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절묘한 exquisite. 네. exquisite. 여기서 한번 exquisite. x는 두 번째 붙이군요. exquisite. exquisite. 두 번째 붙이네. 이 사람들은 두 번째 붙이네요. 자, exquisite, exquisite 그렇게 두 번째에다 방체를 붙인 것을 나도 이제 알았습니다. exquisite인 줄 알았대. exquisite 그렇게 봐. exquisite 절묘 맛이 난다. 펌블 공을 잘못 잡는 실수. 야구할 때 lose, lost, lost 지다, 살을 빼다, 길을 잃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huge 거대한, 엄청난. meal 식사, already 벌써 이미. hungry 배고픈. instead 대신에, decide 몇시마다. a big test 중요한 시험, 큰 시험이라, 중요한 시험이라. as a result 그 결과, nevertheless, nonetheless, even so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nonetheless, even so still, still도 접속 부사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셨습니다. promise, promise, promise. 우리나라 promise라는데 미국에서는 promise, 영어에서는 promise.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omise. promise. 자, 미국식 가겠습니다. 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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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식 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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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간에 promise. 여기서 promise, 여기서 promise, promise 약속하다. mushroom, 버섯, mushroom. dressing sauce, pack away, 챙겨서 치워놓다. pack away, 이제 필요 없으니까 챙겨서 치워놓다. ornament, ornament, 장식품. 영국에서는 R 발음이 없어지니까 ornament. finally, ultimately, eventually, at last, 마침내. Finally, ultimately, eventually, at last, 마침내. Shiny, 반짝이는, bright, 밝은. Homemade, 집에서 만든. 자,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가냐면 세미콜론으로 가겠습니다. 세미콜론. 세미콜론을 세미콜론 또는 세마이콜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세미콜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콜론. semicolon, semicolon. 영국식? semicolon, semicolon. semicolon. 그렇게 발음하고 싶어요. semicolon. colon 대신 사용할 수 없어요. colon 대신 사용할 수 없어요. 카모보다는 강하지만 마침표보다는 약한 고두점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semicolon은 이 마침표하고 이게 쉼표, 이 카노가 쉼표죠? 마침표하고 쉼표 중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이 중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마침표하고 카노하고 중간이다. 그래서 카노보다는 강하지만 마침표보다는 약한 누들점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카노는 이 마침표는 맞죠? 마침표는 완전히 맞춰버려. 말 그대로 문장 맞춰버려. 근데 이제 카먼은 아까 말한 그 부수적인 정보를 잠시 이렇게 제공할 때 부수적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중간이라.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두 개의 완전한 문장을 연결할 때 마침표 대신 사용합니다.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두 개의 완전한 문장을 연결할 때 마침표 대신 사용합니다. 다음 라이스 케이크, 수수는 라이스 샐러드. 다음은 케이크를 좋아하고 수수는 샐러드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세미콜론은
안 바빠도 뜻이 많습니다. 안 바빠도, 안 바빠도, 안 바빠도, 안 바빠도 뭐냐? 그러면 안 바빠도가 뭐냐?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게 안 쓰고 싶은데 하나 한번 써야지. 한번 써야 돼. And but for though and but for though 한번 따라해. And but for though 따라하네. 또 안 따라해. 또 안 따라해 버려. 한번 따라해. And but for though, and but for though, and but for though 빨리 와. 안 바빠도, 안 바빠도, 안 바빠도, 안 바빠도 이렇게 된다. 안 바빠도, 안 바빠도. And but for though, and 그리고 그런데 무슨 그러나 for는 왜냐하면, 왜냐하면 도우는 이지만, 도우는 이지만, 도우는 이지만 왜냐하면 그러나 그리고 따라서 여기는 그리고 다음은 이걸 보면 내가 수업이 안 되니까 이걸 보면 수업이 안 되니까 또 지워줘. 지우고 갑시다. 예. 다음은 뭘 좋아한다? 스타는 캔디를 좋아하고 수수는 샘을 좋아한다. 고와 그리고야. 그리고 he has no money, he has no house. 그는 돈도 없고 집도 없다. 돈이 없다. 그래서 그는 집이 없다. 그래서 이 애당대 그는 돈이 없다. 그래서 집도 없다. 앤드로 연결하면 된다. 앤드가 가장 많아요. 앤드가 가장 많아. 앤드가 가장 많아. 그런데 이제 역적 관계일 때는 그러나 의미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종종 있고. Mary ate dinner. The dinner tasted exquisite. 아까 exquisite 그렇죠. Mary는 저녁을 먹었다. 그런데 그래. 그런데 그 저녁 식사가 말이지. 아, 결미였다. 아, 정교한 맛이 났다. 절묘한 맛이 났다. We had too many fumbles. We lost the game.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에 저버렸다. 그래서 의미가 들어있죠. 그랬나? 그랬어. And but for though. 안 바빠도. 그 중에서 앤드니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 두 문장 사이에 namely 이 즉입니다. 즉 that is 즉 it is 이것도 즉이야. 이것도 영어로 그 원어민들 미국 애들한테 이거 읽어봐라 그랬더니 that is to say 라고 읽더군요. 원래 it is 약자입니다. 원래 여러분 유니크 393쪽에 있어. 393쪽에 있습니다. it is 약자. it is 약자라. it is 약자인데 이거 EDS라고 안 읽어요. EDS라고 안 읽고 읽어보라 하면 That is to say 즉 That is to say가 That is가 즉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읽더라고. 이걸 읽어보니까 이거 읽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읽어요. 이거 보면은 또 I 카마 찍고 E 카마 찍고 이거 뭡니까 이거요. 카마 찍고 그래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마침표 찍고 이거 period I period E period 그 다음에 카마 이렇게 되는데 예, 해결하죠. 근데 저걸 읽을 때 that is to say 것입니다. However, 그러나 therefore, 그러므로 for example, 예를 들어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이지 이거 이지라고 했습니다. 이지라 읽지 않고 이거 원래는 어떻게 했냐? 원래는 exemplary exemplary 했죠? exemplary gratio입니다. exemplary gratio라고 있습니다. exemplary gratio라고 이것의 약자가 이것도 있는 이거 이자야 이거 이렇게 393쪽에 있습니다. exemplary gratio의 약자가 이치인데 저것도 미국 애들에게 이렇게 읽어봐라 읽어주라 이거 너 어떻게 읽느냐 뭐 how you read this word 어떻게 읽느냐 했더니 이것도 for example이라고 있습니다. 그들 읽은 것 들어보면 for example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거 원래는 예, 원래는 exemplary gratio 이것의 약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문장 사이에 이러이러한 단어들이 올 때 그 접속사, 그 접속 부사 앞에 세미콜론을 붙이고 그 뒤에는 이렇게 이 카모를 붙여줍니다. 자, 이거 좀 닫고 하겠습니다. 고기 호환입니다. 뭐야 이거?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니야. 어떻게 됐어? 이쪽이었나? 이쪽이었나? 자, 저런 그 3부 3쪽에 접속 부사가 이 접속 부사가 다 있으니까 3부 3쪽을 여러분이 그거
토익 공문 학생들, 또 IELTS, 토플 공문 학생 393쪽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수능도 마찬가지. 반드시, 반드시. I had a huge